지금부터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신구름 뭉게뭉게 피어난 하늘에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옛날 일이 여름 성경학교 노래 들으니까 추억이 새롭습니다. 오늘은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어린이들만 여름 성경학교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성도님들, 온라인의 성도님들, 그리고 해외 성도님들 함께 연결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170명이 지금 우리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부터 올려주십시오. 지금 제가 종 치는 순간부터 인사 말씀, 좀 격려 말씀, 유튜브 채널 올려주십시오. 예. 지금부터 올려주십시오. 누가 올려주시면, 제일 첫 번째 올리는 분한테 제가, 이태키 장로님이 1번 올리셨어요. 할렐루야, 즐거운 여름 성학교, 와! 예. 1번으로 들어오신 이태키 장로님에게 시원한 아이스 커피 20잔을 마실 수 있는 커피 카드 쏩니다. 박수! 예. 우리 김창일 목사님 선물을 잘 배달해 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오신 분, 카렌 B.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했는데, 예, 카렌이 누구신지 한번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재영 성도님, 반갑습니다. 해주셨고요. 원현주 성도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윤선자, 즐거운 여름학교 감사합니다. 윌리엄 권기상 집사님이죠. 지난번 닉플에서 만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림학성 집사님, 반갑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만나 뵈니 전부 연예인 같군요. 예. 저를 연예인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분 좋아서 커피 쏩니다. 예. 임학성 집사님, 20불짜리 커피카드 들어갑니다. 예. 제가 중간중간 보고요. 이 댓글 보고 좋은 글 있으면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써니님, 할렐루야. 여름이 여름 성경학교 이후, 내 생애 처음, 우리 생애 처음, 여름이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예. 써니님 누구신지 꼭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름을 좀 알고 싶은데요. 써니. 예. 써니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 다음에 장인태 장로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장상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리 엘사. 아, 엘사가 겨울왕국에 있는 자들이 우리 본하는 교회도 있네. 엘사.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앨리스 한 1204. 반갑습니다. 아, 이상현 이해 집사님. 예, 같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계속해서 여러분 동영상도 보시고 인터뷰도 보실 텐데 거기다 글도 올려주시면 적절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양영숙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계속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미리 이제 게스트들을 좀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게스트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도 있고요. 또 해외 성도님들이 또 보내주신 영상을 또 같이 보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현장 예배를 위한 퀴즈도 나가고요. 온라인 성도들을 위한 퀴즈도 나가고요. 특별히 시니어들을 위한 퀴즈도 나갑니다. 그래서 맞추시는 분들에게 역시 아이스 커피 20잔 드실 수 있는 커피 카드 교회에서 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제가 전체 마무리하면서 말씀 간단히 전하고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 성도님들, 온라인 성도님들, 해외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얼굴 보지 못하지만 우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보지 못한다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우리 함께하고 있어.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HH리님, 할렐루야, 동심으로 돌아간 어른이 성경학교. 이호희 집사님이네요. 감사합니다. 길랑교사 감사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 게스트 한번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기대 장로님, 조경춘 촌장으로 수고하시는데요. 이기대 장로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촌 이야기를 들려주는 영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이기대 장로님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번 한인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기대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온 지구가 팬데믹 현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얼마간 이러다 그치겠지 생각했지만 사태가 악화되면서 모든 것이 먹통이 되고 오래 지속되다 보니 답답하고 집에만 갇혀 있다 보니 숨통이 막힐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미물에 바이러스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전 세계를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 사태를 어찌 대처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하나님이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또 어느 처리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로 힘든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제가 몸담은 부부 조경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져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잠깐 저의 촌의 동정을 소개해 드리고 서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의 촌은 촌원 모두가 참여하고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각자가 맡은 꽃밭 가꾸기, 텃밭 가꾸기, 주일 온라인 예배 참석하기, 줌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1년 1독 성경 통독하기, 성경 쓰기, 성경 구절 외우기 등등 함께 잘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에도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줌 미팅을 통하여 많은 시간 서로 교제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의 촌의 동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기대 장로님 준방에 들어오셨나요? 안 들어오셨나요? 어제 예, 지금 저한테 카톡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인터뷰를 하면 볼 수가 없는데 잠깐만 제가 이 돌발 사항이 생겨서 이 테크놀로지는 항상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예, 장로님, 이기대 장로님, 예, 제 말 들리세요? 준방에 지난번에 들어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아니 준방으로 못 들어오시고 계세요? 지난번에 제가 보내드린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곧 준방에 못 들어오고 계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장로님 예 장로님 오늘 인터뷰를 준방으로 해주셔야 성도님들 볼 수 있어서 오늘 인터뷰 못하고요 제가 카톡으로만 잠깐 인터뷰 하겠습니다. 예, 성도님들 들으시니까 장로님 영상 보니까 우리 조경촌 많은 일들을 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이번에 그 제가 교회 올 때마다 꽃을 너무 여러분들이 나와서 가까우셔서 저 혼자 보기가 아까울 정도로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이번에 꽃을 가꾸시는 것이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셨나요? 장로님? 어디 가셨나요? 예, 예, 좋습니다. 예, 그럼,
오케이. 죄송합니다. 지금 이 연습을 했는데도 테크니컬 디피가 생깁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이기대장님 모시도록 하고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감동받은 건 뭐냐면, 이 우리 장로님 연령대 80이 넘으시거든요. 그리고 그촌 연령대가 70다 넘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줌을 열심히 배우셔서, 줌으로 계속 촌 모임을 하고 계시고, 지금 7, 8월 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촌 모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시니어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해주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건강하시고요. 두 번째는 상당히 혁신적이세요. 새로운 걸 두려워하지 않고 막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항상 있어서 제가 늘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경촌 또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현장에 계신 분한분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 일부배 드리신 분 중에서 한규현 집사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예,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마스크 벗으시면 어떨까요? 제가 거리 둘게요. 예, 마스크 벗으셔도 되고요. 자, 소개 한번 해주세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을이고요. 지금 호산나 찬양대촌에 속해 있는 한규원 집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봐야 되나요? 예? 목사님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아, 되나요? 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잡아주실 거예요. 예. 우리 한 집사님은 어렸을 때 어린이 성경학교 해보셨어요? 여름 성경학교? 아니요, 사실 저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영접한 건 대학생 이후에 였기 때문에 친구 따라 교회를 다녀본 적은 있지만 중학교 때요. 예. 하지만 성경학교를 해본 적은 어린이 없습니다. 성경학교 추억이 네, 없으시네요.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예, 복장도 뭐 20대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이번 코로나 이렇게 겪으면서 다들 힘들었잖아요. 뭐안 힘든 분이 어디 있겠어. 다 힘들었는데, 특별히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아, 이런 게좀 힘들었다. 어떤 게 힘드셨어요? 사실 이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분들 뉴스를 보면 저는 사실 뭐 너무 감사하게 잘 지내왔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제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정말 평생에 없던 전례 없던 일들을 겪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아내는 아내대로 일을 했었는데 재택근무가 시작이 됐었고요. 팬데믹 이후에 3월 중순서부터요. 저는 근무를 이제 팀을 스프레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교대로 나눠서 근무를 2주 간격으로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새벽에 근무했다가 오후에 저녁 늦게 퇴근하고 오후 근무를 했다가 이게 2주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도 새 아이가 모두 마치 브레이크 이후에 집에 머물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내는 재택근무하면서 회사 일하면서 아이들 요구사항도 하나하나 다 들어주면서 또 집안일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누적이 됐죠. 힘든 게 삶의 스케줄이 확 그냥 변동이 그렇죠. 생기고 예, 큰 변동이 생긴 집안에서 거네요. 그 좁은 집에서 아이들과 북적대면서 그런 걸다 해결해야 되니까 아내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고요, 지쳤을 거고요. 저는 또 2주 교대로 이게 생활 리듬이 바뀌다 보니까 어느 곳에도 제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신체가요, 신체 그렇죠, 리듬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좀 지내고 나서 불면증이 생겨서 현재도 지금 뭐 회복은 좀 됐지만 예. 잠을 충분히 푹못 자고 있는 그러시구나. 상황인데 이제 그러시구나. 지난주서부터 정상근무로 돌아왔어요. 경제 재개 3단계로 되면서 근데도 여전히 몸이 좀 힘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이고, 힘드셨네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 점도 있었고요. 또 잃어버린 것도 많잖아요. 어떤 분은 직업을 잃어버린 분도 있고, 또 많은 약속과 행사들을 잃어버린 분도 있고요. 뭐 교회적으로도 잃어버린 게참 많은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얻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유익 같은 거 얻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개인적으로, 아, 이거는 내가 코로나 때문에 얻은 것 같다. 유익했던 것 같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감사하게 저희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던 것이 제일 큰 감사한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이 코로나가 전례 없는 전염병이고 뾰족한 예방법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 백신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 이 예방을 위해서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염 물론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방역수칙, 기본 방역수칙 같은 거는 잘 지켰지만 그 외에도 좀 더 건강에 신경을 써서 운동도 더 하게 되고요. 그런 점이 나름대로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얻었던 점이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예배조차도 못 드리게 될 상황이 될까라고 걱정이 됐다가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긴 했지만, 이제 그게 적응이 되다 보니까 몸이 더 나태해지고 편안해지는 거에 익숙해져서 혹시 이로 인해서 신앙이 정체되거나 후퇴되진 않을까 걱정도 되긴 됐었어요. 또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이 채워지지 않은 뭔가 이렇게 허전함 같은 게 예배 끝나고 나서도 계속 남아있어서 저를 좀 무겁게 했는데, 근데 또 시기 적절하게 마침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매일같이 말씀 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채워질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신앙을 좀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잃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고 그런 영적으로 또 많은 풍성한 것을 누리셨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마이크 소리, 인터뷰에 마이크 소리가 좀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 마이크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기다리는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먼저 이번 퀴즈, 첫 번째 퀴즈는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맞추신 분에게 약속한 대로 20불짜리 커피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만 먼저 맞출 수 있어요. 현장에 있는 부분. 자, 시편은 전부 몇 편으로 되어 있죠? 예, 몇 편이죠? 예, 150편. 예, 문제는 아니고요. 150 확인을 한 거고요. 이제 진짜 문제 들어가요. 진짜 문제.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은 몇 편이고 가장 짧은 시편은 몇 편일까요? 제일 먼저 손 드신 분. 110편이 제일 긴 거. 제일 짧은 거는요? 아, 제일 짧은 거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아쉽습니다. 제일 긴 거 119편. 제일 짧은 건 몇 편일까요? 예, 제일 긴 거. 예, 지금 현장에 아무도 대답하실 분 없습니까? 100 제일 긴 거. 예. 예, 주체 지금 못 맞춥니다, 지금. 자,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온라인으로 드리겠어요. 온라인. 현장에 답이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시편 중에서 제일 짧은 시편이 뭔지 아시는 분 채팅창에 넣어주시면 그분에게 상품 드리겠습니다. 제일 짧은 시편 몇 편일까요? 예, 정내춘 집사님 제일 먼저 올라왔습니다. 117편 나왔습니다. 정답입니다. 우리 장내춘 집사님에게 커피 카드 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 퀴즈는요 온라인 성도님만 맞출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성도님만. 예, 잘 들으세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넌센스. 넌센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성경 통독 세미나를 참가하신 분은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여성 이름으로 된 책이 세 권이 나옵니다. 무엇, 무엇, 무엇일까요? 자, 온라인에서 맞출 수 있습니다. 여성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세 권이 나옵니다. 넌센스입니다. 무엇, 무엇, 무엇일까요? 예, 지금 시그널이 계속 가고 있는데 답이 아직도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자, 무엇, 무엇, 무엇일까요? 자, 아직 답이 없나요? 민수기. 예, 하나 나왔습니다. 민수기. 영수기 동생 민수기. 예, 나왔습니다. 그 다음 두 권 더, 두 권 여자 이름으로 된 거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나오세요. 두 개. 두 개 더 나와 있습니다. 이건 실제 이름을 대시면 됩니다. 이건 넌센스 아니에요. 진짜, 진짜 두 개 더 대시면 됩니다. 자, 룻기, 에스더 되신 분, 더 머메이드 339, 인어공주님 누구십니까? 더 머메이드 339, 정답입니다. 더 머메이드 339, 누구시죠? 이름을 대시면 우리가 상품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머메이드 339, 정경미 집사님, 박수. 예, 빨리 쓰셔야 됩니다. 이번에 정경미 집사님 당첨되셨습니다. 자, 좀 이따 다시 퀴즈 들어올 테니까요, 딱 듣고 있다가 빨리 타이핑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답이 많이 올라오는데 늦게 올라오게 되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올라온 사람이 답을 좀 드립니다. 자,
예,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동안 아까 연결되지 못한 우리 이기대 장로님 잠깐 연결하고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대 장로님 나오셨나요? 예, 예. 잘 들리세요? 예. 아, 옆에 이춘종 권사님도 같이 오셨네요.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아주 지금 두 분이 KBS 9시 뉴스 앵커 같아요. 남자 앵커, 여자 앵커. 아주 멋있게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아, 꽃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셨다고요? 주로 어떤 얘기를 꽃하고 나누셨나요? 우리가 삶에 너무 긴박하고 세전 긴축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많잖아요. 사람이 말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빨리 이걸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두 분 이렇게 아침에 같이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요 저 멀리 영국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훈 집사님이 사업상 영국에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가족들은 캐나다에 계시지만 집사님은 영국에서 비즈니스맨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영국 더럼에 계시는데 영국 더럼에서 좋은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국에서 일하는 김은 집사입니다. 저희 아내는 김테라사 집사입니다. 저는 삼성불산에서 파견되어 이곳 영국 더럼이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럼은 인구 10만 명의 교육도시이며 약 1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더럼대학교와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저기 앞쪽 보이는 건물이
1200년 전 지은 더럼성과 대성당입니다. 여기는 더럼 시내 광장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국이 완전 폐쇄되었다가 지난주부터 록다운이 조금씩 풀려서 달링턴에 있는 우리 회사도 현재 직원들이 약 30% 정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이곳 북서쪽 타운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이 제일 높은 편이라 모두 긴장하며 조심스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영하는 우리 회사도 모든 직원들이 지난 넉 달 동안 집에서 온라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스페니시 직원 부모님들이 스페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는 가슴 아픈 사연도 경험했습니다. 또한 회사 경영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바꾸면서 어려운 고비를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경영인으로 또 집안의 가장으로서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더 장기화되면 어떻게 미래를 대응해야 될지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도 그동안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삶의 소중한 계획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일상의 삶을 재개하는 시점에서 제 자신의 삶과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과 같이 바울처럼 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곁대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고영민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영국에서도 고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들으며 생활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가족들과 오고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카톡 영상으로 자주 대화할 수 있어 감사하고 혼자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건강 주시고 어렵지 않게 지켜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자신과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믿음이 늘 성령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을 맺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모두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좋은 영상 만드셔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김은 집사님하고 저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시차가 좀 생기고 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인터뷰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김테레다 집사님을 줌으로 연결했습니다. 집사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지금 더럼이라는 도시, 저는 참 더럼을 가보지 못했지만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톰 나이트라는 신학자가 더럼에 주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야, 더럼에 가면은 그 톰 나이트 신학자의 어떤 채취를 느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더럼에 여러 번 가시고 또 사셨을 텐데 더럼이라는 도시 어떠세요? 도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저희가 사는 그 다운타운은 그 학생들이 참 많아요. 학생들이. 예. 그래서 주 학생들 위주로의 그 생활 패턴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더러운, 그리고 하여튼 저는 올해는 더러움이 있지 않았지만 네, 잠깐씩 방문할 때마다 더러움을 보면은 좀
그 역사가 깊고 또 이렇게 그런 뭐랄까요 그 그러니까 많은 관광객들과 또 이제 그 학생들 주로 유학생들 많은 곳인데 예 가면은 참그 영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이런 또 사람들의 삶을 또 엿보고 또 즐기다 예 발견하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더럼은 도시 전체가 박물관 같아요. 다 유적지고. 예, 아까 우리가 잠깐 사진에도 보니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영국이 유럽 전체에서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했거든요. 지금도 한 30만 명의 환자가 나오고 4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심지어 영국 수상까지도 감염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태였고요. 또 아까 영상 보니까 김은 집사님 계신 도시도 아주 심한 도시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여기 캐나다에 계시면서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영국의 상징국인데 정부와 의료계의 대처 능력이 걱정도밖에 안 되나 좀 실망스러웠고요 처음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이 영국에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혹시라도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아프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었고 남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것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댓글에 보니까 우리 김훈 집사님 덕분에 영국 구경을 했다고 감사하다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어떤 우리 김훈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인터뷰 주신 우리 테레사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는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번 문제는요, 시니어들만 맞출 수 있습니다. 시니어.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시니어 기준이 다릅니다. 캐나다 정부는 65세가 시니어인데, 우리 교회 시니어들은 너무 젊으시고, 너무 건강하시고, 너무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우리 교회에서 시니어는 75세 이상입니다. 75세 이상이 돼야 우리는 시니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퀴즈는 75세 이상인 분, 지금 현장에는 가만히 보니까 75세 이상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온라인에 계신 분 중에서 75세 이상인 분만 맞힐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인 분만.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내린 재앙이 악성 종기라는 재앙입니다. 요즘 말하면 전염병이죠, 전염병. 자, 그렇다면 문제 들어갑니다. 그 악성 종기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몇 번째 재앙일까요? 몇 번째 재앙일까요? 자, 온라인에서 75세 이상 성도님들 답을 먼저 올려주신 분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75세 이상 성도님들 먼저 올려주십시오. 악성 종기는 열 번째 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일까요? 예. 지금, 틀렸어. 최양원 집사님 4, 틀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4라고 올라왔는데요. 제가 원하는 정답은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뭐, 집에서 지금 구글 찾고 뭐 난리가 나셨을 텐데. 자, 아직도 정답 안 올라왔어요. 지금, 세 번째, 이막성 집사님, 아쉽습니다. 세 번째 아닙니다. 자, 유튜브 찬스 주셨습니다. 빨리 유튜브 검색해 보십시오. 예, 유튜브 찬스 유 선생님. 자, 세상에 제일 똑똑한 선생님 유 선생님 아닙니까? 맞았습니다. 이영성 집사님. 65세 아니시죠? 아쉽습니다. 이영성 집사님, 예, 앞으로 40년 후에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그래서 답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무효로 되고요. 다시 한번 다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시니어들, 75세 시니어들만 해당됩니다. 답 올려주십시오. 75세 이상입니다. 공간복음서는 무엇일까요? 공간복음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공간복음서가 세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75세 이상 시니어들 맞춰주십시오.
공간 복음서는 무엇 무엇 무엇일까요? 예, 지금 아직 답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간 복음서 시노프틱 가스플이라 그러죠. 공간 복음서는 무엇 무엇 무엇일까요? 세 개입니다. 예, 최양원 집사님, 마태, 마가, 누가 정답입니다. 예, 우리 김창영 목사님, 최양원 목사님 75세 맞으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예, 최양원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아, 그 다음에 우리 영팍 집사님도 오셨는데, 아, 한 발 늦으셨네요. 우리 최양원 집사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거는 현장, 온라인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15초의 기회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딜레이가 생겨요. 15초 정도. 그래서 현장에게는 15초 후에 기회를 드리고 온라인은 15초 후에 바로 기회를 드립니다. 자, 런센스 퀴즈입니다. 잘 들으세요. 아기를 가지기 원하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구약에 한 권이 있고 신약에 한 권이 있습니다. 아기를 가지기 좋아하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아기를 가지기 원하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구약에 한 권, 신약에 한 권 있습니까? 무엇일까요? 자, 15초 후에 현장 다 기회 드리겠습니다. 15초 후에 현장도 기회 드립니다. 자, 15초 후에 아! 15초의 기회를 못 드리지 현장에 따로 드릴게요. 온라인에서 이영석 집사님 아까 못 맞춘 게 한이 되셨나 봐요. 제일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영석 집사님 에베소서 아가서 맞습니다. 구약에는 아가서가 있고요. 신약에는 애를 베게 달라고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이영석 집사님 진념의 승리입니다. 커피 드리시기 바랍니다. 김창 목사님.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게스트를 모시는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 마지막 게스트는 제가 우리 당에 서 계신 김명세 장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올라오실 때 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장로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꼭 방송국에서 뵙는 것 같고 처음 뵙는 분 같고 좀 저도 긴장이 되네요. 자. 장로님 어렸을 때 여름 성경 하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하셨죠? 한국에서요, 물론이죠. 예.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장면이 기억나세요? 어린이 성경학교에 대한 추억은 좋은 추억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좋았고요. 네. 뭐 찬송하고 선생님들이 들려주시는 그 성경 말씀, 성경 이야기 네. 듣고 또 가장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그 성경학교가 끝나면 상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상품이요. 상품을 받은 그 당시에 어떤 상품을 줬나요? 커피 카드는 안 줬을 텐데. 커피 카드는 아니었고요. 뭐 학용품 같은 거, 학용품, 그런, 예, 연필, 뭐 연필, 공책. 뭐 저기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던 것 그거는 같아요. 그거는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돈이 세이브되니까. 애들은 과자를 줘야 좋아하는데. 그런데 예. 그 여름 성경학 때 이야기 많이 들으셨다 그랬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이야기 있으세요? 혹시? 예, 지금도 기억나는 생생하게 기억나는 뭐 어떤 게 있으세요? 뭐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있고요. 삭개오 이야기. 예.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얘기했더니 삭개오 얘기하셔서 그 당시에 삭개오가 아주 히트를 쳤구나. 지금까지 기억나시는 거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코로나 이렇게 쭉 통과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캐나다 코로나는 이제 코비드 19이니까 2019년에 시작됐지만 캐나다의 첫 환자가 나온 게 1월 말에 그렇죠. 중국 우한에 갔던 50대 남성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겪은 것은 한 3월 15일 전후에서 15일. 네. 제가 기도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게 3월 13일이었고 온라인 예배가 첫 시작한 게 3월 15일이니까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한 3월 15일부터 지금까지 한 4달 좀 네. 넘게 그렇죠. 지금 5달 네. 가까이 지금 겪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로님 개인적으로 뭐 직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모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었고요. 가장 힘든 거였다면 가족 식구들을 지금 떨어져 있는 식구들을 자주 볼 수 없었다는 게 좀 힘들었고요. 저 어머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는
제가 모시고 와서 주일날 예배도 같이 보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전혀 지금 그러질 못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찾아뵙기는 하는데 지금은 양로원에 가서 너싱홈에 가서 볼 수 있나요? 예, 지금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지난주부터인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뭐 찾아뵙지 못하고 그냥 밖에서 창문을 놓고 서로 그냥 얼굴만 보는 그런 그런 경험을 했었고 또 지금 제 아들이 뉴욕에서 지금 직장 생활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6개월 동안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카나다에 오지 못하고 예. 그래서 다행히 8월 한 달 지금 휴가를 받아서 지금 내일 도착해요. 예, 내일 도착해서 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어머님 아들 가족들을 예, 보지 가족들을 못하는, 보지 못하는 게 아마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장로님의 카메라를 보니까 유튜브를 예. 보니까 옆모습이 잡혀요. 옆모습이 자신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약간 고개 이렇게 예, 돌리시면 예. 어때요? 저쪽으로 지금 저 한 집사님 쪽으로 의자를 좀 돌려주시겠어요? 예, 예. 예, 장로님의 정면이 좀 보고 싶다고 예. 예,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 예, 개인적으로는 그러시고 교회 전체적으로 이제 당회원으로서 예. 교회를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당회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온라인 당회를 하면서 예. 처음에는 뭐 어색했는데 이제는 막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오고 왔습니다. 예. 교회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 지금까지 보시면서 감사했던 거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 감사했던 거 장로님 입장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정말 매주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하던 것들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것들이 아쉽고 그립고. 빨리 그런 상황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정말 감사했던 것은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고 또 당회를 온라인으로 하고 미팅, 촌 모임을 온라인으로 하는 그 트랜지션이 성도님들께서 협조를 빨리 해주셔서 빨리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는 역시 그동안 촌 모임을 통해서 그 쌓아온 그 결속력이 굉장하구나 하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사랑의 실천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 사랑의 실천 헌금만 해도 저희 당회가 처음에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보다 성도님들께서 3배, 4배로 호응을 해주셔서 정말 크게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코로나 상태가 장기적으로 갈 그런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많이 염려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헌금도 많이 줄었고 앞으로 교회가 목회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회가 어떻게 빨리 적응을 할지 지금 당회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성도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 교회가 그런 변화에도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죠. 정말 처음 당하는 일이고요. 확신 있게 간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심지어 세계에서 정보력을 가장 많이 가지신 분이 미국 대통령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도 우왕좌왕 할 정도였으니까 예. 이 코로나가 얼마나 힘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말 어두운 밤을 더듬더듬 거리면서 저희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들이 좋은 리더십 발휘해 주셨고 성도님이 잘 협조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어느 교회 못지않게 모범적으로 잘 통과한 것 같고요. 예. 또 어려운 가운데서 이웃에게 손을 뻗쳤다는 것도 이제 예. 감사드린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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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감사합니다. 장로님 박수 예,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영신님께서 1990년도 해밀턴에서 어린 성경학 캠프한 기억이 나네요. 올려주셨고요. 아까 시니어들이 마치는 문제 답을 올려서 죄송하다고요. 예, 이영성 집사님 괜찮습니다. 결국 마치셨잖아요. 버퍼링 때문에 제대로 잘못 들었어요. 예, 그래도 우리 집념으로 이렇게 맞추셔서 축하드립니다. 영팍 성도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박영철 장로님이시군요. 영팍 예,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어떠셨습니까?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러시고 또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어떠셨습니까? 우리 소감들, 우리 처음 저도 해봐서 실수도 있고 또 부족함도 많았는데 여러분 우리 온라인에서 지금 153명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소감 같은 거 좀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그냥 끝내기 아쉬워서 제가 성경 퀴즈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현장 예배에서 지금 당첨자가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이태기 장로님 한 분 나오셨군요. 그래서 현장 예배가 한 분밖에 안 나오셔서 현장 예배 분들에게만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계신 분은 답을 아셔도 이 채팅창에다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올리지 마세요. 올리시면 그냥 문제가 사라져버리니 꼭 올리지 마세요. 참아주시고요. 현장 예배에게만, 현장 예배 성도에게만 문제 드립니다. 문제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넌센스 퀴즈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시험을 치기만 하면 100점을 맞는 여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현장 예배, 현장 예배. 시험을 치기만 하면 100점을 맞는 여자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 손 들어주세요. 없습니까? 예. 아무도 없어요. 아니, 현장 예배, 오늘 왜 이러십니까? 자, 손 들어주세요. 아시는 분. 시험을 치기만 하면 100점 맞는 분 없습니까? 자, 제가 5초 시간 드리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넘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현장 예배 아실 게 없어서요. 온라인 성도님 중에서 답 아시면 대답하셔도 됩니다. 시험을 치기만 하면 100점 맞는 여자는 누굴까요? 성경 인물 중에서 누굴까요? 온라인 성도님들 대답해 주세요. 온라인 성도님들. 예, 한나, 이한나, 미리암 정답입니다. 예, 미리 알기 때문에 시험을 다 100점 맞죠. 미리암. 이한나 누구시죠? 미국에 계신 분인가 한국에 계신가요? 이 미리암 어디 계십니까? 이한나, 우리 김창익 목사님한테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알려주셔야 선물이 가는데. 이한나 누구시죠? 예, 어쨌든 나중에 선물을, 아, 미국의 이한나 자매님이군요. 예, 미국까지 이게 티몰튼 카드를 어떻게 보내죠? 큰일 났네. 김 목사님 미국 한번 갔다 오셔야 되겠네. 예, 제가 한번 갔다 오세요. 자, 어쨌든 미국에 있는 이한나 집사님 미리암 맞히셔서 선물 드리는데 대신 어머님에게 드리시면 돼요. 아버님에게 드리시면 되겠어요. 예, 여기 있는 가족들에게 드리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예, 한 가지 더 마지막 퀴즈입니다. 이건 진짜 마지막 퀴즈인데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예, 현장도 맞히셔도 되고요. 온라인도 맞춰도 됩니다. 자, 문제입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여인이 있죠. 네,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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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근데 성경 인물 중에서 장사를 제일 못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 인물 중에서 장사를 제일 못하는 남자 누굴까요? 성경 인물 중에서 장사를 제일 못하는 남자 누굴까요? 예, 아직 답이 안 오르고 있어요. 사라는 제가 얘기했고요. 남자입니다. 장사를 못하는 남자 성경인물 누굴까요? 아직 답이 안 올라오네요.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맞추셔도 됩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삼손. 예, 삼손. 아, 아쉽게도 아닙니다. 예, 예, 손 들어주세요. 현장에 계신 분도. 예, 지금 민진이 집사님 손 들었습니다. 누구시죠? 정답입니다. 사가랴, 사가랴. 장사라는데 사갈이야? 사갈까? 이게 의심을 하니까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민진이 집사님에게 커피카드 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건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라킴 성도님 사갈이 하셨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말씀 나누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코로나 19 사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겪은 것은 이제 한 4개월 이상 되는데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요, 4개월 같지가 않고 뭐 1년 또는 4년 긴 시간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큰 변화를 겪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었고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 많은 타격을 입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거든요. 모이면서 에너지를 받고 그것으로 활동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인데 이제 모이지 못하면서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번 코로나 사태는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서 근본적인 성찰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코로나 이후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아십니다. 미국 대통령도 당황하지만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이거 너무 당황스럽네, 이 코로나 어떻게 되지? 이러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의 시작과 끝과 중간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면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태를 통과하면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기보다는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남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남유다가 멸망당했잖아요. 그때는 성전 문이 닫힌 게 아니라 성전 자체가 돌이에 돌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무너지고 삶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귀환시키셔서 성전을 회복시키셨죠. 율법을 다시 세우셨죠. 성벽을 다시 세워서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가죠. 또 초대교회를 보면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전체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때부터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가지고 그 파워를 가지고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셨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어렵고 힘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9월 말에 다시 2차 대유행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요, 11월 초에 2차 대유행이 올 것이다, 백신이 나와도 최소한 3년까지는 이런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또 앞으로 코로나가 사라져도 더 센 질병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예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God makes no mistake.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선한 뜻을 발견하면서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기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사기가 꺾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젊은이가 사기가 꺾이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이 사기가 꺾이면 가정을 돌볼 수 없습니다. 엄마들이 사기가 꺾이면 자녀들을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어렵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사기가 꺾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끝내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고 장차 이기실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 승리와 마지막 최후 승리, 이 두 승리의 기둥 아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국 최초의 승리와 마지막 승리 중간에는 우리들은 승리를 향해서 가야 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끝내 이기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사태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또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고 이긴다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내 이기라는 주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니어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모든 순서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우리 머메이드 339님 오랜만에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설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실수도 재미있는 경험했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경미 집사님 얘기해 주셨고요. 린팍 박대우 집사님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 같아서 재미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준비하신 분들이 감사드립니다. 또 김우철 장로님 비록 온라인이지만 모두가 하나 됐습니다. 우리 김명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주현 성도님 목사님 질문 드리며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과 떠올랐습니다. 달란트 시장 이런 걸 생각했다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또 한번 이런 시간 갖습니다. 이번 다음 주에는 미국,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다양한 곳을 연결하면서 우리가 또 만나고요. 또 현장 예배 성도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 갖고요. 또 성경 퀴즈도 하면서 만나는 시간 가질 겁니다. 다음 주 10시 10분에 여러분 같이 만나서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기술적으로 이게 사실은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잘 협력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분 우리 방송팀에게 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10시 10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시간 마치겠습니다. 김낙규 교수님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키천 천장 교수님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